네, 제 49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평화와 자치의 상징인 강원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동안 강원도민들이 입은 피해와 고통이 참으로 컸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제가 가장 중요시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당 주도에서 처리됐던 강원 특별자치도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강원도가 평화와 경제 그리고 미래산업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여야가 내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부자 감세를 최소화하고 국민 감세를 일부 실현하고 어르신 일자리 예산을 다시 복구하고 지역화폐 예산도 찾아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확보하는 등으로 저희가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예산을 상당 부분 관철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민생경제를 위해서 불투하신 박홍근 원내대표님과 김성환 정책위원장님 그리고 협상에 나서주신 민주당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산안 처리 합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얼어붙은 민생경제의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도 경제와 민생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하는 일입니다. 모든 국가 역량을 이기 대응에 쏟아부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엄중한 시점에 윤석열 정권은 또다시 노골적인 야당 파괴에 나섰습니다. 아무리 틀어도 논한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무협이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서 저를 소환했습니다. 서해 비격이나 월성원전 같은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야당 탄압 파괴 공작 그리고 정적 죽이기에만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입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클 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은 첫째도 둘째도 오직 민생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잠시 빌린 권력으로 없는 죄 조작해 만들고 있는 죄 없는 데 벌벌하다 보면 언젠가는 혹독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은 순간이고 잠시 늦춰진다 할지언정 국민과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기 바랍니다. 민생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정부는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서민과 약자를 위한 대책은 엉성하고 부동산 부양 같은 무리수만 합격합니다. 에너지 자원과 통상질서 대책은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심한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한 환자에게 몰핀만 놓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약육강식과 무한경쟁을 자유라는 칼로 가진다고 해서 본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 기만이자 무의미한 공수표 난발입니다. 정부의 내년 경제대책이 처음부터 실패를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정치가 바로 제대로 된 정치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수 회복 대책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경제 정책 방향을 정면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언론인들께서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있어서 어제 저녁에도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아마도 좀 이따 나갈 때 되면 또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입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의도 뚜렷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 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